안녕하세요. 뉴욕 키다리쌤입니다. 오늘은 분위기를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매일같이 타이를 메고 있었던 모습하고 좀 다르게 오늘은 잘 메지 않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타이를 메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보시기에 다소 불편하신 분들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오늘 모습이 괜찮았다 싶으시면 그냥 보기 좋은 모습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또 우리 주변에서의 모습, 또 미래에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 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의 노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형식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물가는 미국에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집의 가격이 따라서 하우스의 가격들도 많이 오르고 있죠. 금리가 낮은 이유도 있습니다. 이 집을 소유하면서 관리비와 관리하는 데 체력적으로 원활치가 않아서 미국에 처음 와서 목표로 잡았던 앞마당에 잔디가 있고 층간소음 걱정 안 하면서 원할 때마다 주변인들 불러다가 혹은 가족들과 같이 바베큐 파티를 마음껏 할수 있었던 그런 생각을 꿈꾸면서 열심히 열심히 세븐데이를 일해서 장만했었던 집. 그런 집이 제2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정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은 노인들을 위한 아파트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러한 시니어가 입주할 수 있는 노인 아파트에 관해서 이미 시니어가 되어서 아파트를 입주한 후에 느끼시는 생각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 미리 한번 짐작을 해보기도 하고, 과연 나한테 앞으로 입주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또 시니어가 되시는 분들한테 맞는 아파트 분위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미리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경우에 분들은 노인이라는 말, 한자어로 시작된 노인이라는 말 듣기 힘들다, 시니어라고 해달라, 영어식으로 시니어라고 말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노인이라는 말을 듣기에는 아직도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내가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노인이냐, 나이만 노인 축에 들었을 뿐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이 물론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노인 아파트란 분위기의 모습이 주마다 크게 다르고 살고 있는 카운티나 타운에서의 아파트 인컴 등이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대괄적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들어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자, 우선 오늘 이것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죠.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시니어들이 생각하는 아파트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라는 범주 안에는 콘도, 타운하우스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몇년 전에 영상으로 준비해 놓은 영상을 제가 링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이 아파트의 개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정보의 내용은 참고를,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파트의 개념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미국에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세 가지 외에 구체적으로 또 다른 종류의 뭐 코압이라든지 그 외에 뭐 실버타운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파트, 노인 아파트,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인 아파트라는 부분입니다. 연방 정부 및 카운티, 타운 정부가 살고 있는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아파트 입주 자격을 일정 나이가 되는 이상의 노인들에게 한정하고서 지원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흔히 노인 아파트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노인 아파트는 시공과 관리가 비영리 단체나 회사가 운영을 하면서 나는 내가 본인으로서는 내 수입의 3분의 1만 내고 나머지는 연방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노인 아파트는 렌트비가 300달러에서 400달러로서 지역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부담이 많이 되지 않는 금액이죠. 최근에 도심 근처의 아파트들은 연방정부가 직접적인 렌트비를 보조하는 대신에 건물주에게
텍스 크레딧으로 주는 노인 아파트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경우에 렌트비는 조금 더 비싸서 300에서 400달러 정도를 생각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정부 아파트, 저소득층 아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월 소득의 30%를 렌트비에 지출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돈의 액수와 실제 렌트비의 비용의 차이를 계산해서 차액만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아파트는 아무래도 일반 아파트보다는 평균적으로 주거 환경이 어느 정도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용 시설은 대변하면 크게 구별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섹션 8, 하우징이라는 게 있고요. 퍼블릭 하우징, 그리고 Affordable Housing Section 202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더 다뤄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한번 말씀을 차곡차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실버타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55세 이상 시니어 커뮤니티,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 또는 액티브 은퇴 주택 단지로서 불려지는데요. 55세 이상이면 입주 자격이 됩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입주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입주자의 평균 연령이 60대 후반이라는 점, 건강하고 활동적인 시니어가 은퇴 후에 관리하기 힘든 큰 집을 팔고 규모를 줄이는 그러한 경우의 나이에 많이들 선호하시는 경우죠. 주택의 사이즈는 원베드룸인 경우에는 평균 20평에서 22평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투베드룸인 경우에는 25평에서 28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입주자는 본인의 재정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재산의 상태와 취향에 따라 구입을 하거나 혹은 렌트를, 바잉을 하거나 렌트를 할 수 있으면서 현찰로 구매하거나 또는 모기지, 융자도 가능합니다.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셀 할 수 있고요. 판매를 할 수 있고요. 사용자가 많지 않을 때에는 다른 시니어에게 내가 이것을 렌트, 임대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렌트를 허락하기 때문에 이 단지 내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임대해서 한번 살아보고 구입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택관리는 일반 주택보다는 훨씬 더 관리비용이나 관리를 직접 몸으로서 하는 데에 있어서는 수월하다고 볼 수 있죠. 일반 단독주택은 오너가 주택관리를 일체를 책임을 지고서 내가 사용을 하고 내가 꾸미고 내 집을 살아가고 있게 되지만 이 시니어 단지 내의 주택은 아파트들은 주택 내부만 홈오너가 오너의 책임이고 그러니까 인테리어만 내가 책임이고 지붕, 잔디, 정원 등 주택 외부와 단지 내의 부대 시설의 관리는 전문회사가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홈오너는 관리비를 매달 매니지먼트 피를 내야지만 된다라는 점, 그래서 내가 좀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정리를 하고 규모가 작고 단지 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선호가 되는 또 특히 서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선호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 노인이 돼서 시니어가 돼서 우리가 살게 되는 아파트의 종류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수입이 없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노인 아파트의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에서 받고 있는 정부 아파트라는 개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좀 돈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되어 있는 좀 여유로운 아파트를 구입하는 그러한 세 가지의 종류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크게 본다면 그렇게 개괄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노인들의 아파트 삶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될 텐데 그 안에서도 나의 성격, 내가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 나의 가정 구성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려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는 모습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한인타운인 지역에서의 아파트는 어떠한 형태의 아파트라도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편차가 분명히 있지만 2년에서 7년까지도 기다렸다가 아파트를 입주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변두리라든지 조금 더 전원 생활을 할 수 있는 외곽 지역을 가게 된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서 바로 살게 되죠. 자,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시니어들, 우리 한인분들, 특히 우리 방송도 한인분들을 위한 방송이니까 이 한인분들이 살아나가는 모습의 부분이 어느 형식들이 참 많을까? 그 부분의 평균치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또 보겠습니다. 은퇴자의 주거 조건으로는 우리가 살면서 대체로 집 관리가 능력의 범위일 것. 내가 관리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층계를 올라가고 또 아파트에 나는 분명히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능력의 범위일 것. 그리고 교통이 편리할 것. 아, 나는 자주 주변에 한인타운에 가서 한식도 좀 먹어야 되고 주변에 노인정도 좀 가야 되고 또 기원에 가서 바둑도 좀 둬야 되는데 교통이 좀 편리했으면 좋겠다. 또 한편으로는 건물의 주위 환경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가족들과 친지들과도 교류가 좀 쉬울 그런 쉬운 장소의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또 한편으로는 생필품, 내가 한인마트를 자주 이용을 한다거나 가까운 곳에 내가 원하는 또 내가 자주 이용하고 있는 쇼핑몰이 있다거나 약국이나 제너럴 하스피럴, 병원 시설이 이용이 용이할 것 같은 그런 경우도 내가 결정하는 데 좀 작용을 한다. 또 한편으로는 자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한테 터치받지 않은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각기 나름대로의 목표 혹은 내가 각기 나름대로의 어떤 나에 맞는 이미지, 내가 생각하는 플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반적인 모습에서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게 된 노인 아파트, 시니어 아파트에 사는 모습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부, 내부 모두 완전히 레노베이션을 해서 그런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고 우리 한국분들은 특히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루이냐 카펫이냐 이런 걸 따져서 레노베이션이 제대로 돼서 이러한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고 조금 더 새 건물로 되어 있는 집을 신식 현대식 집을 선호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든다면 바다가 앞에 훤히 보이는 플로리다 지역이라든지 또 서부의 지역 이런 데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환경이거나 근처에 포레스트 즉 숲이 많은 전망이 좋은 변두리 아파트의 환경이라서 생활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벽을 하나를 두고 내가 그동안에는 단독주택 내 혼자만의 집을 소유하고 살다 보니까 받아대는 부분이 없었는데 벽을 사이에 두고서 옆 아파트에서는 벽을 흔드는 고성의 음악이 수시로 반복이 되고 옆에 있는 다른 노인들이 옆에서 그냥 음악 소리를 크게 틀면서 내 나라 내 땅인 듯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들리고 그것이 때때로는 바다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지 너무 조용하면 심심해서 못 살아 어쩌면 난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분위기. 복도 건너의 아파트에서는 부부가 다투어서 퍼부어대는 고함 소리가 머리를 어지럽힐 만큼이나 자주 들리는 그러한 과정. 엘리베이터를 타러 내려가는데 그냥 옆에서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 이제는 이웃들이 오가는 손님도 알고 자식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큰 아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작은 아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딸이 왔다 갔다 하는지도 알고 숟가락이 저 집에 몇 개인지조차 알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세 번 정도의 다른 이성의 자동차를 얻어 타고서 픽업과 라이드를 받고 나면 금방 타운 내에서 아파트의 동수에서 스캔들이 생기고 마는 그런 분위기. 보이던 얼굴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굿모닝이라는 대화를 할 수 없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면 뻔한 그들의 내 현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인생에 남은 내 자신의 시간을 마음을 순간을 무겁게 하고 마는 그러한 분위기. 자, 이러한 분위기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보이는 노인 아파트, 시니어 아파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대도시 근처의 활발한 모습의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에 공원이 있고 언제든 내가 나가서 산책을 할 수 있으며 일반인들과 젊은이들과 함께 섞여서 내가 공원에서 내가 키우고 있는 펫을 데리고 산책도 시키고 주변에 있는 다른 펫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또 운동을 시키기도 하면서 섞여서 살면서 내가 시니어, 내가 노인이라는 것을 잠시 잊어먹고 살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 종합병원과
오피스의 병원들이 근처에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동과 방문이 가능해서 내 건강에 대한 쉬운 체크, everyday, every weeks 체크를 할 수 있을 만큼 편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우, 상담으로서 다소 안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인 분위기. 하지만 아무래도 주변에 많은 시설과 이용을 할 수도 있기에 잦은 외출을 할 수밖에 없고 모임이 또 자주 있고 내가 종교 생활을 자주 하면서 지출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점, 그러한 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대도시에서의 아파트 생활. 자, 세 번째로는 대도시 중에서도 한인들이 많은 곳, 이곳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내 비즈니스나 또 내가 살아오면서 직장도 대도시에 있었고 또 마음을 평안함을 갖기 위해서 그동안에 한인타운에서 살면서 비즈니스하고 거기에서 내가 거주를 해왔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소 거기에서 내가 자산을 좀 줄이고 집을 사이즈를 줄여서 내가 노인 아파트를 기다리는 시간이 평균 4년에서 7년 정도를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결정을 짓고 한인타운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찾아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들어가고 보니까 반 이상이 한인 노인들입니다. 한인들만이 교제를 합니다. 영어를 쓰지 않아도 되고 스페니쉬를 듣지 않아도 되고 노인 특유의 말인 구수한 사투리까지 들리는 한국 사람들만의 한국말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분위기의 아파트. 노인 특유의 물질에 집착하는 이웃도 있고 한국 사람 특유의 작은 인정에 예민하게 질투를 보이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 달고 오지 말아야 할 학벌도 또 집안도 지방색도 자녀들의 성공도 미국까지 그리고 노인 아파트까지도 달고 다니겠죠. 내 딸은 미국에서 어느 학교를 나와서 사자 돌림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연봉이 얼마다. 내 자식은 매달 용돈을 따로 주고 있는데 현금으로 주어서 내가 그거를 모아서 손자들한테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은행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에 차고 넘친다. 내가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라떼라고 그러죠. 내 라떼는 내가 이만이만해서 얼마나 대우를 받고 살았는데 내가 한국에서 인류대학교를 나와서 지금 여기 와서 이만큼 고생하고 성장해서 이렇게 커왔는데 사실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났고 한국에서 SKY 대학을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말을 듣다 보면 좀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 정말 저런 사람들하고 내가 마주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과 살면서 마음의 위안도 되고 내가 병원을 갑자기 생각하고 가야 될 일이 있을 때 앞집의 문을 두들겨서 같이 가달라고 하면 아 그래도 한국 사람이구나 한국 사람이라 마음이 편하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족사에 문제가 있거나 내 자식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상의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의 관계. 어떻게 보면 대조적으로 그러한 관계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경쟁과 내가 잘남이 관계를 이어가는 그러한 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마음 편하고 내가 편안하게 한국말을 쓰고 김치찌개 하나, 된장찌개 하나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선호해서 지내게 되는 그러한 분위기의 대도시 한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어떠신가요? 자, 네 번째로는 전형적인 백인촌의 아파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자산이 있으며 그리 영어 소통에도 문제가 없는지라 그냥 외국인 혹은 어떠한 인종과 살아도 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결정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한국 음식을 선호해서 먹는 편도 아니고 김치 안 먹어도 산다. 나는 그냥 스파게티 먹거나 뭐 피자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다. 나는 미국의 음식을 잘 만드는 그러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선호되는 한인 마트, 한국 마트를 꼭 가서 된장 고추장까지 그리고 김을 살 필요가 없다. 또 혹은 한인들을 마주보고 살지 않아도 된다. 나는 굳이 한국 사람들과 결부가 돼서 또 엮여서 살고 싶지 않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이면 어떠냐, 외국 사람이면 어떠냐, 유럽 사람이면 어떠냐, 노인이 다 그 노인이지 라고 생각해서 실버타운에 입주를 결정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의 일부를 계획하고서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인 뭐 주를 이동을 해서 플로리다 주라든지 혹은 내가 살던 주에서의 조용하고 안전하고 한적한 지역의 외곽 지역으로 실버타운을 시작합니다. 내가 비용을 지불하는 금액이 다소 높기도 하고 혹은 지불이 다소 낮은 내가 일반적인 노인 아파트나 정부 아파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대도시보다는 편안하고 환경이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실버타운을 돈을 내고 입주를 하는 경우에 비용하는 지불이 뭐 타운 같은 경우에서 그러한 실버타운 내에 골프장이 있어서 골프장을 이용하면 하루에 5달러의 저렴한 비용으로 매일 오전에 가서 골프치고 오후에는 내 나름대로의 여가 생활을 즐기는 그리고 매 주변 사람들과 만나면서 테니스 코트 혹은 탁구장 시설 그리고 각종 짐을 이용하면서 심심하다고 느낄 틈이 없이 내가 드린 돈만큼 내가 지금 내고 있는 돈만큼 내가 결정한 타운하우스의 부의 모습 백인들이 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의 방법, 여러 가지의 환경, 나만의 환경, 내가 사는 라이프들은 다 다를 수 있겠죠.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면 어떤 분들은 지금 노인이 되시고 시니어가 되신 분, 어떤 분들은 지금 노인이라는 말이 기분 나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니어가 되면서 살고 계신 분 중에서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은 그렇게 사는 것 말고도 나는 지금 뉴욕키다리쌤이 생각하고 말한 것 말고도 나는 다르게 이런 환경과 방식으로 살고 있어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혹은 그런 분위기였어? 나는 몇 년 후에 노인 아파트 생각하고 있는데 몰랐던 부분이 있었네. 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한테 맞는 노인 아파트의 형식 어떻게 결정을 할 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하고 생각하시는 현재 시니어가 되실 은퇴 나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결론은 무엇이 최고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답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시니어의 육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건강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건강한 정신 속에 내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게 느껴지고 사는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거니까 말입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복장도 일반적인 타이가 아닌 조금 다른 나비 넥타이를 메고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뵀었던 오늘의 영상 함께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일들이 주변에서 끊이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뉴욕키다리쌤의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잊지 않으셨죠?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해주시면 저도 영상 만들면서 신이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키다리쌤이었습니다.